조유리 연습생 6등입니다. 조아영 연습생 5등입니다. 미야와키 사쿠라 연습생. 자 다음 4등 보토모에 연습생 축하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단 3명. 자 3등 공개해주세요. 허윤진 연습생 축하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단 2명의 연습생만 남아있습니다. 1등 공개해주세요. 현장 투표수 330표를 기록한 야부키 나코 연습생 축하합니다. 야부키 나코 연습생 지금 기분이 어때요? 今でもなんか信じられないです。まだまだ未熟なんですけど、もっともっと努力してまた上位に入れるように頑張ります。 감사합니다. 모든 연습생의 등수가 공개가 됐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내피 1000표가 더해진 순위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공개해주세요. 1000표가 반영된 1등 야부키 나코 연습생은 변동 없이 1위 확정이 되셨고요. 하지만 그 외에 순위 변동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이렇게 下がるとは思ってなかったので, 이게 베네핏의 힘인가 って思いました. 2등의 자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허윤진 연습생이 현장 투표 최종 2등을 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2등 김채원 연습생 위치를 충분히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네핏을 적용한 후에 방출 등수인 59등이 역시 바뀌었습니다. 아, 참표. 지금 현재 하위권에 있는 연습생들 절대로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TV로 현재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투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방출과 생존을 가를 종합 등수는 다음 주 첫 번째 순위 발표식에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주얼 스피셜 디지털 센터는 내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내 거야! 캐나다 켄타라고 합니다. 저는 5명 정도가 없어지는 거니까 무섭고 잔인하고 두렵고 잘 어울려진 것 같아요. 1등부터 58등까지는 생존, 59등부터 방출이 됩니다. 아 제발.